드디어 나의 고향 눈보라의 대지에 도착했군. 그런데 스니퍼, 정말 복수할 생각이야? 복수라니?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거야? 친구라길래 이미 말한 줄 알았어. 이야기를 꺼낼 만한 타이밍이 없었다고. 짧게 이야기하자면 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어. 어렸을 적 난 가족들과 함께 사냥꾼의 마을에서 살고 있었지. 하지만 그곳에 샤벨 타이거 무리가 습격했고 마을은 피로 물들었어. 나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도망쳤고 그날 이후부터 카이란 녀석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지. 스니퍼,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? 뭐든지 말만 해. 그럼 녀석의 사냥터까지 같이 가줄래? 사실 어떻게 그 샤벨 타이거 무리들을 상대하나 걱정하고 있었거든. 하지만 카이는 라니아가 이적을 지키라 고용한 녀석이야. 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. 걱정하지 마. 그땐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돼. 그렇습니다.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. 우리는 그대가 가는 길을 함께 걸을 테니까요. 미안. 이번만 비치도록 할게.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줄 게 있어. 어떤 거? 카이의 최후는 내가 직접 하겠어. 이건 내 복수니까.